이 시간에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라는 제목입니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여러분, 혹시 조건반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조건반사. 이 조건반사를 잘 들여다보면 유전자라는 것은 우리의 뜻에 반응한다는 게 확실해집니다. 자, 조건반사라는 현상은 러시아의 그 유명한 생리학자 파블로 박사가 발견한 거예요. 이제 개를 딱 실험실에 데리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총을 땡 쳤어요. 지금 이 개는 자기가 왜 여기 왔는 줄도 모르고 왜 파블로 박사가 종을 치는 줄도 몰라요. 뭘 몰라요? 아무 뜻을 몰라. 종소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 왜 이 파블로 박사가 종을 자기 눈앞에서 치는지 몰라. 뜻을 모르면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멍청하게. 그 다음에 또 종을 땡 치면서 파블로 박사가 맛있는 거 딱 줬어. 근데 이 개는 종소리하고 이 맛있는 게 연결되어 있는 줄은 아직도 눈치를 채지를 못했어. 그 다음에 또 땡 치고 또 아, 한 대여섯 번 반복하니까 걔가 뭐예요? 감을 잡았어. 감 잡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뜻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뜻을 알았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파블로 박사가 종을 어떻게 딱 들면 어떻게 될까? 엔돌핀 나와. 아, 우리 이 파블로 박사님이 종을 칠 것이고 종을 치고 나면 아, 맛있는 걸 주겠구나. 그래서 종 소리에 뜻이 있다는 것을 걔가 알게 됐다.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를 때는 엔돌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종소리의 뜻을 알고 나서부터는 딱 종만 들면 네,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 있던 것이 어떻게 짱 켜지니까 엔돌핀이 나오니까 걔가 마음이 기뻐져서 그러면서 침도 막 나오고 위장에서 그 소화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탁 켜져서 꼬르륵 음식이 들어가기도 전에 예. 자, 그래서 와서 이번에는 이제 와서 종을 땡치고 주고 그래서 그거를 한 이틀, 3일 하고 났더니 이제는 파블로 박사가 턱 들어오면 개가 뭐를 쳐다보게? 종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종 안 쳐도 뭐예요? 자꾸 종을 쳐다보면서 이제 이런 거를 뭐 쳤다 그래요? 눈치 쳤다. 감을 잡고 눈치를 챘어. 이제부터는 그때부터는 파블로 박사 발자국 소리만 밖에서 나도 뭐예요? 괜히 기분이 좋아. 예. 자, 그만큼 우리의 유전자들은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에 반응하는데 그 뜻을
더 확실히 알수록 유전자의 반응은 더 강하고, 그리고 더 확실히 뭐 할수록 믿을수록. 예. 네. 믿으면 생각만 해도 파브로 박사가 올 거라는 생각만 해도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켜집니다. 우리 인간의 유전자는 그렇게 되어 있다. 우리 인간의 유전자는 상당히 정신적이야. 심리적이야. 예. 네. 이 마음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반응을 해. 예. 네. 자, 그러다가 이제 한 나흘째 파브로 박사가 딱 왔어요. 와가지고, 걔는 이제 벌써 종도 쳐다보면서, 예. 네? 그냥 종 치는 거 생략하고 맛있는 거나 주시지. 이제 그런 기분이에요. 근데 파브로 박사가 종 딱 들고 땡 치고 그다음 탁 놓고 이제 이 맛있는 거를 줄 차례인데 파브로 박사가 어떻게 안 주고 그냥 나가버렸어. 그때 걔는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속았다. 그리고 파브로 박사가 들어와서 종만 치면 맛있는 거를 틀림없이 주게 돼 있다는 그 뭐가 무너지는 거야? 믿음, 신뢰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신뢰가. 예. 그래서 우리 인간 사이에 서로서로 신뢰를 할 때, 여러분이 저를 신뢰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의 부부간에 서로 신뢰한다는 것. 이게 건강에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서로의, 서로 간에 신뢰가 필요하다. 아, 억장이 무너져. 신뢰가 다 무너져. 그 다음 날 파블로 박사가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와서 종을 치려고 그러는데 그 신뢰가 무너지지 않았을 때는 벌써 종치기 전부터 뭐예요? 예, 네, 막 유전자들 막 켜지는 거야. 예, 네. 파블로 박사 우리 박사님은 이제 종 치고 나면 맛있는 거 준다고 이거를 확실하게 믿어.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게 참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일단 나흘째 억장이 무너지고 다음 날 다섯째 왔는데 그때는 벌써 믿음이 많이 뭐요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파브로 박사가 종을 딱 드니까 이 개가 어떻게 할게? 꼬랑지가 흔들까 말까? 왜 그래요? 왜 흔들까 말까요? 반신? 반은 믿음 반밖에 안 가. 그리고 아무래도 어제하고 같을 거야. 그거를 반신반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의심이 있을 때는 유전자가 안 켜진단 말이야. 다 정확하죠. 반신반.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종을 딱 들고 치길래 꼬랑지가 흔들 듯 말 듯 하다가 이제 바로 박사가 땡 치고 놓고 또 아무것도 안 주고 또 나가버렸어. 이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신뢰가 완전히 깨진 거야. 그러면서 신뢰가 깨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화가 나. 열받았어. 그 다음날 파블로 박사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종을 딱 드니까 개가 어떻게 할게?
열받게 하지 말라 이래요. 네.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오히려 유전자가 켜지기보다는 어떻게? 꺼져버려. 같은 종소리에 뜻이 좋았을 때는 유전자가 뭐예요? 켜지고. 같은, 똑같은 종의 소리인데 뜻이 정반대로 나빠져 버렸어. 그러면 유전자는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들은 철저하게 우리의 뜻에 반응합니다. 이게 이제 뉴스타트에서. 그래서 좋은 뜻에는 좋은 반응을 해요. 나쁜 뜻이면 나쁜 반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위하여 항상 여러분 마음 속에 어떤 뜻을 품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좋은 뜻이야. 그래서 긍정적인 뜻, 거짓보다는 진실, 악보다는 뭐요? 선, 예. 그 다음에 더러움보다는 추함보다는 아름다운 생각, 예. 분노, 증오보다는 뭐예요? 사랑, 용서. 예. 이것이,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좋은 뜻을 품고 있을 때, 이제, 여러분의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죠. 예. 야, 우리의 건강을 지배하고 있는 건강 상태를 결정해 주는 것이 유전자의 상태고, 그 유전자의 상태를 지배하는 것이 알고 보니까 내 마음 속에 품은 뭐예요? 뜻이야. 뜻. 여러분. 그래서 이 뉴 스타트라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좋은 뜻을 품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 그러면 상당히 좀 무슨 문학적인 표현 같은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서 과학적으로 이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가 하는가라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뜻이 있는데 뜻 뜻이란 것이 있는데 좋은 뜻이 있고 나쁜 뜻이라는 게 있다. 에. 그러면 좋은 뜻은 뭐예요? 다 여러분 배운 거야. 좋은 뜻은 진선미가 좋은 뜻이에요. 네. 그리고 그 진선미가 다 잘 섞여 있는 뭐예요? 사랑.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 그것이야말로, 그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진짜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이 무조건적 사랑은 이런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면,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하기 시작해.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좋은 뜻이 진, 선, 미, 미고 이것이 뭐예요? 결국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나쁜 뜻은 뭘까요? 네. 진실이 아닌 거짓, 선이 아닌 악, 아름다움이 아닌 추함, 더러움, 그리고 사랑은 사랑인데 이게 어떤 사랑이야? 조건적 사랑.
그래서 여기서 조건적 사랑의 뜻이 들어오면 조건적 사랑은 그거는 거짓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척해도 결국은 누구 중심적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 사랑이야. 그것은 이기적, 욕심적 사랑이야. 예. 네. 자, 그래서 이 뜻이 들어오면 이것이 결국 유전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 과정, 이 어떤 외부로부터 내 마음 속에 어떤 뜻이 들어왔는데, 그 뜻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죠, 그렇죠? 우리가 파블로 박사의 그 조건 반사 실험에서 본 것처럼 확실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온 뜻이 어떤 과학적 경로를 통해서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좀 아는 게 좋겠죠, 그렇죠? 예, 네, 아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기초적으로 좀 생각해 보자. 자,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 속에, 야, 좋은 뜻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내 유전자의 회복을 뜻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배워서 깨닫게 되면 좋은 뜻을 품고 싶을까, 안 싶을까? 싶죠. 그리고 그 좋은 뜻을 품는다는 게 나쁜 뜻을 품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해요, 안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병 낫는 거는 행복하면 낫는 데니까. 그리고 병 낫는 과정 그 자체가 행복한 거야. 그것이 바로 그런 치유의 길이 바로 뉴 스타트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유전자에,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 요거부터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자, 이게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인데, 여기서 가장 직접적으로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하면 전자파입니다. 전자파. 예.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병원 가서 CT를 찍는다. 또는 X-ray를 찍는다. 이 CT를 찍는다는 게, CT를 찍는 건 그게 바로 X-ray인데, CT 찍을 때는 그 X-ray 그 방사량이 아주 세요. 그래서 그걸 비폭량이 세고 그래요. 그런데 그 X-ray라는 것도 알고 보면 뭐의 일종이에요? 전자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전자파라는 것은 이 주파수가 있고 이 파장이 있는데 그 주파수와 파장이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그 각각 다른 명칭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X-ray 또는 microwave 이런 게 다 뭐예요? 전자파의 일종이에요. 자, 우리가 제일 전자파 많이 받는 게 뭐예요? 햇빛 그 자체가 전자파예요. 햇빛은 전자파가 아닌 줄 알고 있지만은 햇빛도 전자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도 전자파 있게 없게 있어요. 왜 우리 몸 안에 전자파가 있어? 우리 몸 안에 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전자파가 있어. 전기를 받는, 자, 이 컴퓨터도 전기 받잖아요. 그렇죠? 예. 자, 받으면 여기서 전자파 나와, 안 나와? 다 나옵니다. 모든 전자 제품에서는 전자파가 다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전자제품이 뭐예요? 지금 핸드폰이야. 아, 이거 얼마나 사랑받는지 몰라. 맨날 예. 네. 자. 그러면 그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 그 뭐 통신 회사에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통화할 때 한 뼘, 한 뼘, 그래서 약 한 15cm, 20cm 정도 뭐예요? 거리를 두고 통화를 하라 그래요. 왜 그래요?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이야. 전자파는 거리만 조금 떨어지면 확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딱 붙여서 오랫동안 통화한다는 것은 아주 뇌세포에 나쁜 영향을 미쳐요. 왜? 그러니까 엑스레이 같은 전자파는 그거는 어떻게 돼요? 부작용이 뭐예요? 정상적인 건강한 유전자를 어떻게 손상시켜 가지고 유전자 변질시켜요. 그래서 엑스레이 많이 쪼면 유전자가 변질돼 가지고 암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핸드폰을 너무 그렇게 밀착해서 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전자파는 우리 유전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이제 전자파는 뭐하고 뭐가 있다고요? 자, 이런 전자파가 있고 이런 전자파가 있다. 어느 전자파가 좋아 보여요? 우회 거죠. 우회 거죠. 예, 우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은 전기가 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전기는 그 어디서 온 전기예요? 그럼 어쩌다가 그 몸에 전기가 흐르고 있을까? 여러분 뭐 혹시 여러분 뒷주머니에 전원 케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충전하고 안잖아요. 그러면 그 전기가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은 태양으로부터 옵니다. 태양 전자파가 와가지고 어디에 흡수돼요? 전광판. 그 전광판이 뭐게? 잎사귀야, 잎사귀. 식물의 잎사귀. 그래서 그 전자파가 흡수가 돼가지고 그 전기 에너지가 뭐 하는데 사용돼? 광합성. 광합성은 뭐하고 뭐하고 합성하는 걸 광합성이라 그래. 그래서 태양 빛이 광이 합성을 해. 뭐하고 뭐를 합성해? 네. 탄소와 수분을 물을 합성해서 뭐를 만들어요? 자, 뭐하고 뭐를 합성했다고요? 탄소. 탄소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탄소는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산가스는 C 뭐예요? O2예요. 그 요 C가 탄소예요. 그래서 탄산가스를 흡수해 가지고 이 식물은 산소는 필요가 식물들은 산소가 필요 없어요. 산소 필요 없으니까 식물들은 산소를 어떻게 내보내 버려. 그래서 나무가 많은 곳에 산소가 많지.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어때 산소를 들이마셔. 마시고 식물은 뭐만 탄소만 간직해. 그리고 이제 뿌리로부터 뭐를 빨아올립니까? 물을 빨아올려. 물은 자 그래서 탄소에다가 플러스 뭐 물 H2O 해가지고 탄소와 물을 합성시켜서 뭐를 만들어요? 글자 그대로요. 글자 그대로. 탄소니까 탄이지. 물이니까 뭐요? 수, 화물. 탄소와 물이란 건 뭐냐면, 탄소하고 물하고 화합한 물질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식물이 알았어요. 그래서, 탄소하고 물하고 화합이 본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여기 탄소하고 물하고 붙여서 탄수화물을 만들려면, 여기 뭐가 필요해요? 전기가 필요해요. 그 전기가 어디서 온다고? 태양광선에서 온다고요. 희한하게 되어 있죠? 예. 참, 이 세상은요, 놀랍게 되어 있어. 그래서,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 감자 속에 탄수화물이 있고, 사과 속에도 있고, 쌀 속에도 있고.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는 뭘 먹는 겁니까? 이 전기 먹잖아요. 어디서 온 전기? 태양에서 온 전기. 그래가지고 탄수화물을 먹고 우리가 필요한 건 뭐밖에 없어? 이 전기가 필요해. 그래서 탄소는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탄소는 어떻게 해버려요? 식물이 내놓는 산소를 숨 쉬어서 받아들여가지고 탄소하고 어떻게 결합시켜서 탄산가스를 만들어서 식물한테 주면 식물들이 뭐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그래놓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뭐예요? 산소를 내줘. 이렇게 기똥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렇게나 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똥차게 되어 있는 세상에서 제일 기똥찬 인간이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적당히 해두겠습니까? 반드시 낫는 길을 뭐요? 만들어 기똥차게 나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이랬죠. 그 낳는 방법을 유전자에다가 다 입력해뒀다 이거죠. 그래서 그 유전자를 생기를 그 무조건적 사랑, 이 좋은 뜻을 받으면 그 꺼져버렸던 유전자가 뭐요? 켜진다 이 말이야. 그 유전자는 왜 꺼졌어? 나쁜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꺼졌다 이 말이야. 보세요, 착착 조직적으로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전자파, 파동은 이렇게 좋은 파동이 있고, 이렇게 나쁜 파동이 있습니다. 음에도, 소리에도 파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파동은 아 하면 참 좋은 파도. 그런데 이런 소리는 어떻게? 이거요. 유전자 꺼져 안 꺼져요? 꺼져요. 예. 네. 전자파뿐만 아니라 음파도 그래. 나쁜 파동이 들어오면 유전자 꺼져. 좋은 파가 들어오면. 유전자 켜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 몸을 통과하는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전자파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뭐예요? 없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흐르는 유전자,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태양광선으로부터 전기를 받아서 우리 몸에 전자파가 흐르는데 그 전자파를 우리가 무슨 파로 해줄 것이냐? 네. 좋은 파로 만들 것이냐? 나쁜 파로 만들 것이냐는 우리가 좋은 뜻을 받아들일 것이냐, 나쁜 뜻을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우리의 뭐에 달려 있다? 선택에 달려 있다. 그래서 유전자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는 말은 결국은 유전자는 뭐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뜻에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유전자가 뜻에 반응하는 이유는 좋은 뜻이 들어오면 우리 몸을 통과하는 그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합니다. 생체 전자파. 생체 이 생체 전자파가 좋은 파일 때 우리의 유전자는 좋게 돌아가 회복을 하고 나쁜 파가 올 때에는 이 유전자가 찌그러지고 변질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는 무슨 파에 영향을 받느냐? 그래서 일단 우리 뇌에 좋은 소리, 좋은 아름다운 풍경, 정말 뉴스타트 강의를 들어보니 이거 너무너무 뭐예요? 나에게 좋고 희망을 주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왜 그러냐면 그 진실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뇌파가 아주 좋은 파가 돼요. 그 좋은 파를 알파파라고 그럽니다. 알파파. 알파파. 네. 그래서 뇌파를 한번 봅시다 우리. 맨 위에 있는 이 파는 좀 까칠해요 안 해요? 네, 까칠합니다. 그렇죠? 가끔가다가 좋은 부드러운 파도 있어. 그런데 대부분의 파들이 다 까칠해, 뾰족하고 날카롭고. 그래서 그런데 보통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뇌파는 다 이런 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뇌파가 흐르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잡념에 시달리고 있는데 잡념에 시달리고 있다 또는 잡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마음의 평안함이 없습니다. 불안,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일이 잘 풀리기도 할 것 같지만 또 한편 뭐요? 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하고 이래서 항상 거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런 파를 베타파라고 그래요. 베타파. 베타파. 그래서 이 베타파의 별명이 뭐냐 하면 잡념파입니다. 잡념파. 잡념파. 그리고 또 다른 별명은 스트레스파. 이 뇌, 여러분 뇌, 알파파가 흐르면 아주 평화롭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정신이 심란하지 않고 아주 맑고 아주 판단력이 뚜렷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 속에 있는 유전자는 우리 생체를 흐르고 있는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이 생체 전자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지배받고 있습니다. 지배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전도라는 거 있죠, 그렇죠? 심전도.
여러분이 이 베타파는 이 자체가 훨씬 뭐예요? 특징이 뭐예요? 까칠하고 날카롭고 그러면서도 불규칙적입니다. 이래서 이제 이런 불규칙적인 스트레스파, 잡념파가 이제 많다가 그 다음에 가끔씩 뚜껑이 열리는 경우가 있어. 아시겠죠? 뚜껑이 열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이 이 베타파만 흐르고 있어도 사람이 좀 조절이 됩니다. 그런데 이 뚜껑이 열렸다 그러면 조절이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 화가 나도 어떻게 나요? 와! 화가 나요. 막 집을 던지고 막. 그러니까 무엇을 잃는 거예요? 이성적 판단력이 약해져 버려요. 그리고 제정신일 때는 안 할 짓까지도 뭐예요? 해버리는. 그런 아주 나쁜 파가 있습니다. 그런 나쁜 파를 감마파라고 그래요. 감마파. 그래서 감마파를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제정신을 차릴 수가 그거는 너무너무 나쁜 파가 들어왔을 때. 예. 마누라들이 남편한테 이런 짓을 가끔 해요. 아시겠죠? 그 점잖은 남편, 그 착한 남편이 감마파게 되도록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잔소리. 예. 잔소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예. 네. 그래서, 이 여자들 잔소리는 같은 내용을 가사를 살짝 바꿔가지고, 예. 네. 같은 내용이야. 같은 주제를 가사를 바꿔가지고 1절, 2절. 다 같은 내용이라니까. 근데 말만 조금 다르다고. 어? 아시겠죠? 이제 남자가 1절 할 때는, 여보, 내가 앞으로 조심할게. 내가 아차 실수했구만. 그 1절만 하면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네. 남자가 뭐요? 앞으로 조심할게. 그랬으면 됐지. 그러면 이제 여자가 그래요. 당신은 내가 지난번에도 똑같은 얘기 했잖아. 당신은 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안 들리는 거야?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알았대도. 그러면 여자는 3절. 당신 도대체 나를 뭘로 봐? 나를 인격적으로 당신 인정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아무리 몇 번을 해도 똑같은 실수를 자꾸 반복하는 거야? 나 당신 참, 이래가지고, 이 문제를 점점 키웁니다, 여자들은. 아시겠죠? 그런데 그게 3절입니다. 3절은 남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만하래도! 그래서 여러분, 제발 3절까지만 하세요. 여자한테 1절에서 끝나라는 거는 그거는 너무 잔인한 부탁이고. 예. 1절에서 아무것도 끝나더라고. 예. 3절까지만 하세요. 3절까지. 예. 그만하래도 그러면, 아, 이게 3절을 했구나. 그럼 여기서 끝나자. 그러면 남편들이 여러분이 끝내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네. 근데 이제, 그만하래도 그랬는데 뭐예요? 4절이 나와. 당신 나 무시하는 거야? 당신 다른 여자하고 살아볼래? 보따리 싸서 나갈까? 미치는 거지. 뚜껑 열려버려. 그 순간이 그게 참 나쁜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 왜 그렇게 자꾸 괴롭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렇게 자존심을 건드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4절까지도 참았으면 5절 뭐예요? 당신이 남자야 이래서 하면 이제 예. 이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이런 컴퓨터 이런 거 뭐야? 날아가는 거야. 예. 뭐 손해만 보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3절까지. 3절까지. 예. 그래서 그런 걸 절제라고 그럽니다. 절제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감마파는. 그러니까 어떤 생체 전자파가 내 몸을 흐르고 있냐에 따라서 나의 정신 상태, 건강 상태 확 달라진다.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몸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반드시 뭐요? 알파파를 유지하시라. 그러니까 알파파를 어떻게 유지하냐? 알파파 유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 뭐만 생각하면 돼? 여러분이 강의를 자꾸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 이 그 강의 내용이 어떤 거니까? 진실이니까. 맞아, 그렇지.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집중하게 되고 잡념이 싹 없어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한 그 다음에 아름다움에 집중하고 있어야 돼. 예. 그래서,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이제 산책을 가시기 위하여, 현관문을 탁 나서면 우선 앞에 산이 있잖아요. 크, 얼마나 좋아요. 저는 현관문 딱 났을 때마다 기분 좋아. 어떻게다가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됐을까? 예. 네. 참 자리 좋죠. 그렇죠? 예. 네. 저 앞에 물도 흐르고, 산이 그냥 둘러 있고,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서도 뭐요?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뭐 편리하고 조용하고 공기 좋고 시끄럽지 않고 막 뉴 스타트 센터 자리로는 뭐요? 이건 왔다야. 아, 알겠죠. 그러면서 다 현관문만 나가 와. 그 하늘은 파랗다. 아름답다. 이러면 벌써 알파파가 쫙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심호흡하시고 산책하시고 네. 이제 조금 있으면 매화꽃이 필 거고 그렇죠? 예, 네. 생강꽃이 피고 예, 네. 그 노란색 생강꽃 꼭 산수유 꽃 같아요. 네. 이제 산수유도 필 거고 아. 이제 그러면서 샤 꽃폈다 와 이쁘다 이럴 때 알파파가 돼. 네, 여러분. 그래서 그 알파파를 유지하는 것을 여러분이 습관화하셔야 된다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싹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런 진선미에 집중하는 것은 습관화가 되지 않고 나는 그저 좀 할 일 없는 시간이 있다, 좀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나를 보면 뭐 하고 있어요? 베타파가 돼 있다고. 왜 잡생각을 해? 그거는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나쁜 뜻은?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들어오고 좋은 뜻은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듣고
좀 노력을 해야 돼. 노력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택을 한다는 말이야. 선택을 하되 어떻게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좀 더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돼. 적극적으로.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하죠. 여러분은 지금 투병을 해서 이겨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기려면 적극성을 띄어야 돼. 그렇죠? 적당히 이길 수는 없어. 적극적으로. 그래서 아까 보니까 막 적극적으로 주책을 부리는 분들이 있대요. 그거 참 제가 뭐 이야 희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여기 있을 때 주책을 안 부려보면 어디 가서 부려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책 부리게 안 생겼는데. 예. 좋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 주책 부리라는 말을 우리 뉴 스타트 식으로 하면 쑥을 버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희한하게 쑥스러워해요. 아무도 뭐예요? 그렇게 안 보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쑥스러워. 그 희한하죠. 여러분, 여기 와서, 여기 아까 나와서 막 이거 했다고 해서 앉아 계신 분들이 이상하게 본 분 한 분도 뭐예요? 없어요. 근데 쑥스러워서 그거 못한 사람이 있어. 참, 그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알파파를 유지하라. 그래서 이제 이 베타파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가끔 가다 뚜껑이 열려서 와 하고 고함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뭐가 잘 오냐? 부정맥이 잘 와. 부정. 심전도도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뜻이 들어와서 뭐를 변화시켜요? 우리 몸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켜. 이거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뜻에 자 여러분 생체 전자파라는 것은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에너지예요. 전기. 그렇죠? 전기 에너지예요. 그 우리 몸을 흐르는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키려면 그 뭐가 들어와야 돼? 에너지가 들어와야 됩니다. 에너지는 에너지끼리 어떻게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한 에너지가 약한 에너지를 뭐요? 지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선미 뜻 속에 들어 있는 에너지 사랑 속에 들어 있는 에너지는 여러분의 몸을 흐르고 있는 전기 에너지 이를 뭐 한다 지배한다. 와 이거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래서 뜻 속에 있는 에너지는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전기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뜻이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생체 전자파가 유전자를 조절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쫙 연결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뭐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습니까? 예? 매 시간마다 배운 게 뭐예요? 뭐예요? 생기야.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오면 생체 전자파가 뭐가 돼? 알파파가 돼. 예. 무조건적 사랑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생기가
그러면 알파파가 되고 이 나쁜 뜻은 무슨 기라고 부르면 좋을까? 이건 뭐예요? 나를 뭐예요? 내 유전자를 꺼버려 가지고 나를 죽이는 에너지, 사망의 에너지, 사기다. 생기는 죽어가는 나를 어떻게 다시 살려주는 에너지. 그러니까 뜻에는, 그래서 뜻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진선미, 사랑 이런 것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가 아닙니다. 무슨 에너지라고 불러? 그런 것은 뭐 옛날부터 정신 에너지 해가지고 정신력이라고도 불렀어. 그런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서 명칭을 붙인다면 정신 에너지보다는 영적 에너지다. 그러니까 그 영적 에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받는다는 것을 내가 믿고 알고 믿는다면 그 사랑 속에는 무슨 에너지가 있어? 영적 에너지가 있어. 그 영적 에너지가 내 속으로 들어오면 나의 몸을 흐르는, 뇌를 흐르는 뇌파, 심장을 지배하는 심전파, 그렇죠? 내 몸에 흐르면서 유전자를 지배하는 뭐예요? 생체 전자파를 하나님의 사랑 에너지가 지배하여서 내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의사로서 말입니다, 의사로서. 의사로서 환자를 많이 보고 처방을 써주고 약으로 여러 병을 이제 낫게 해보려고 애를 써도 낫지 않아요. 낫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의과대학 2학년 양리학 시간에 이미 배웠어. 양리학 교수님이 병이란 것은 약으로 낫는 것이 아니라 병 때문에 생기는 증세를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줄 뿐이다. 그러니까 뭐 증세만, 뭐 혈압 높은 사람은 혈압만 잠시 낮춰줬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혈압 올라가고 그러면 또 약 다시 먹어야 되고 이거를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병은 안 나. 그래서 자꾸 이제 약을 많이 먹으면 약 부작용이 자꾸 생기고. 병이 이제 오래되면, 옛날에는, 하루에, 20mg만 주면, 20mg을 하루에 두 번씩 먹으면, 증세가 조절이 잘 되던 것이, 이제는 뭐예요? 20mg짜리 하루에 뭐예요? 세 번을 먹여야 되고, 이제는 또 세월이 가면 뭐예요? 20mg 대신에 뭐예요? 50mg을 처방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약 부작용이 점점 생겨. 재미가 하나도 없어. 네. 그러면서 그때는 유전자가 변질된 것이 질병이라는 것을 뭐예요? 몰랐을 때. 그런데 이제 제가 왜 뉴 스타트를 하게 됐냐고 하면, 제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 턱 알게 돼서 성경을 턱 열어보니까 희한한 말이 있어. 무슨 말이 희한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친다. 어떻게 말로 병자를 고쳐? 왜 성경은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강의 시간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제목으로 강의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한 거예요. 왜? 유전자가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좋은 뜻에는 좋게 반응하고 나쁜 뜻에는 뭐예요? 나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네. 좋은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라는 것은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말씀 속에 있는 게 뭐예요? 뜻이지. 뜻.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뜻 중에 최고의 뜻은 무슨 뭐예요? 뜻 중에 가장 최고의 뜻이라는 것은 뜻 중에 생기가 되는 뜻, 우리의 꺼진 유전자들을 다시 켜주고 망가진, 손상된, 변질된 유전자를 다시 뭐예요? 다시 회복시켜주고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배웠듯이 그 암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인데 무슨 물질을 생산해낸다고? 그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뭐요? 돌아갈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세상에. 그런 좋은 유전자를 켜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의 본질인데 그게 바로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에너지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말씀으로 병자를 고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는 웃기는 소리였어요. 옛날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참 이상해. 그 성경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왜 저게 의사니까. 그런데 같은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는 학생들이 있었어. 그 제가 가끔 물어봐요. 야, 하나님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며? 너 그거 믿어? 그러면 잘 모르겠대. 근데 모르면서 뭘 믿어? 그래가지고 이 병신들아, 뭐 이 바보들아, 뭐 자꾸 제가 이렇게 해서 그 예수 믿는 이 친구들을 아주 모욕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 믿는 친구들을 너무 모욕감을 주고 언어 폭력을 제가 너무 많이 사용했어. 제가 또 한번 비꼬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도록. 여러분 요즘 누구 뭐 입만 벌리면 뭐예요? 요즘 뭐 진 누구 누구 있잖아요. 입만 벌렸다 하면 뭐예요? 뭐 이게 막 말반지가 뭐예요? 얼마나 센지. 그래가지고 아주 괴롭혔어 예수쟁이 학생들을. 그 이제 그 괴로워하고 막 이렇게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다고 화가 나도 또 화도 잘 안 내려고 그래. 그런 거 보면 더 웃겨. 그 이것들은 완전히 이게 이상한 족속들이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애를 먹이고 있으면서 제 생각에 하나님이 제발 없어야 돼. 왜? 만약에 혹시라도 하나님 있으면 내 같은 놈을 절대로 가만 놔두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쟁이들을 괴롭히면서 더 무신론자가 됐어. 왜? 하나님 있으면 큰일 나니까 나는. 그러다가 제가 아주 힘든 일을 겪게 됐어요.
하나님 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딱 알게 됐어요. 그때 제가 감동했어요. 왜 감동했냐?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면 이 이상구 같은 놈을 절대로 뭐요? 가만 안 놔둘 걸로 생각했는데, 아, 내가 가진 문제를 뭐요? 아, 속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거. 그 내가 감동을 해서 내 같은 놈을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만나는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구나? 조건 없는 사랑. 나 같은 놈도 뭐예요? 나 같은 놈도 조건 없이 사랑해줘.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 만나는 순간부터 감동하면서 그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암 공포증, 아주 무시무시한 암 공포증으로부터 그냥 순식간에 뭐예요? 공포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제가 경험을 해서 누가 내 자, 정신과 의사도 못 고치는 공포증. 내가 의사로 내가 나를 못 고치는 공포증. 내가 고혈압이라도 내가 나를 고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 탁 만나면서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약 처방하는 의사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아,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구나. 내 유전자가 뒤집어지는구나. 진짜 이 병이 났네. 그래서 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 는 그 내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댕길 때 그렇게 웃긴다고 생각했던 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과학적인 뭐요 근거가 있을 거라고 하고 제가 연구를 시작해서 오늘 이런 결론에 뭐요 도달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병원하면서 돈을 얼마나 잘 벌었는지 그래서 벤츠를 두 대씩 끌고 다니고 그랬는데 아 그런데 행복하진 않았어. 왜? 내가 의사인데 나를 찾아오는 환자가 뭐예요? 안 나? 그런데 이제는요 나요. 나도 잘 많아요. 예.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다 나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 강의를 할 때 보면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열심히 해요. 성의껏 해요, 안 해요? 성의껏 해. 그런데도 가끔 가다 보면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겠죠? 예. 이게 접수가 안 돼. 이게 뜻이 꽉 오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뇌파가 변해, 안 변해? 알파파로 안 변해. 계속 베타파야. 그러니까 유전자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떤 사람은 계속 베타파가로 이 강의 시간이 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잡념이 어떻게 돼요?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잡념이 계속 와요. 이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좋은 뜻이 착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쁜 뜻이 자꾸 들어와요. 왜 그럴까? 제가 이제 이 꽃 같은 질문을 다른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로 제가 지금 질문을 던져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오면 여러분이 이제, 아,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게 이제 이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다? 이 영적 에너지다 라고 할 때, 아, 이 뜻이라는 것은 뭐가 주는 거구나? 영이라는 것이 주는 거구나. 그런데 보니까 이 좋은 뜻이라는 것은 좋은 뜻을 주는 영이 있고 나쁜 뜻을 주는 영이다 하는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차곡차곡 한 계단 뭐예요? 한 단계 한 단계 더 깊이 높이 가면서 여러분 문제는 더 확실하게 해결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부디 좋은 뜻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내 마음 속에 잡념이 자꾸 들어오고 나쁜 뜻이 자꾸 쳐들어오면 그때는 강력한 적극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 들어오는 대로 그냥 가만 놔둬. 들어오는 대로 내가 거부를 하지 않고 들어오는 대로 그대로 접수하면 그것이 나의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선택이 되어버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유전자는 그런 선택에, 그 베타파의 선택에 영향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회복될 기회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알파파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야! Yeah!